이번 에피소드는 필터링입니다. 필터링 오퍼레이터들 한번 살펴볼 텐데, 이 필터링은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별표로 되어 있는 녀석들입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그렇죠? 디바운스는 건너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건너뛰는 거고, 필터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골라내는 거고, 테이커는 뭐 일정한 빗방울들을 몇 개, 세 개면 세 개, 두 개면 두 개를 받겠다는 거고, 테이크 앤 틸은 어떤 조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뭐 스로틀도 가끔 있어요. 스로틀이나 디바운스나 큰 용도는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운스부터 볼까요? 디바운스 타임을 보려면 디바운스부터 좀 보는 게 맞겠네요. 디바운스는 버리는 거예요. Discard Emitted Values. 그죠? 일정한 시간 동안 값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wait 1 second last display 해서 디바운스에서 타이머 1초를 주고 있죠. 디바운스의 아규먼트는 보다시피 펑션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오퍼레이터가 어떤 타입의 아규먼트를 가지는지도 우리가 익혀야 돼요. RxJS를 하려면은. 예. 그런데 우리가 다른 툴을 쓰게 되면 또 이것도 안 익혀도 됩니다. 어쨌거나. 예. 디바운스는 펑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규먼트를 받는다는 거에서 타이머 1초, 1초 동안 안 받는 거예요. 1초 뒤에서 받겠다는 거죠. 1초 뒤에 보면은 이미 여기서 다 흘러가고 마지막 하나만 이게 이것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이벤트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돼 있다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은 1이니까 1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도 재밌는 현상이에요. 왜냐면은 요 디바운스에서 타이머 1초 지나서 뭔가를 가져올 때쯤이면 이건 다 흘러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녀석을 가져와요. 이거 좀 논리적으로 조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RxJS는 좀 허술한 측면이 많아요. 논리적인 측면에서. 예, 어쨌거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산만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엑스트림이라든가 콜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교하고 깔끔합니다. 어쨌거나 그걸 공부하려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increasing interval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코드 자체를 보면은 코드를 보면은 자, 인터벌에서 1초 그다음에 파이프 디바운스 앤서 타이머 밸류 곱하기 200ms를 준 거예요. 그죠? 그 밸류 파이프 디바운스 밸류 인터벌 이거잖아요. 얘가 1초, 2초, 3초, 4초, 5초 되는데 요것을 이제 밀리세컨드로 바꿔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나요? 1 곱하기 이게 200ms로 줘야 되나요? 그렇죠. 200ms입니다. 이 세컨드 단위도 1초를 1000분의 1초로 나누나 좀 헷갈려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1이 나오고 난 다음에 1.2초 뒤에 이 디바운스는 이제 값이 나오는 걸 받아들일 거예요. 1.2초 뒤부터죠. 그래서 1.2초 뒤부터 기다리면은 1초가 또 0, 다음에 1이 또 나오잖아요. 1이 나오니까 1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난 뒤에 1, 다음에 1 곱하기 1.2초, 2 곱하기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나요? 400ms, 그죠? 400ms 이후에 0.4초죠. 그죠? 0.4초를 기다렸다가 3을 받아들여요. 그럼 말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3 곱하기 200ms 하면은 600이잖아요. 600ms는 0.6초죠. 0.6초 뒤에 기다렸다가 4가 나오면은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0.8초. 그리고 지금 제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조금 다르긴 다르겠네요. 그래서 5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5를 받아들일 때는 1초를 기다렸다가 5가 나오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1초 뒤와 5가 나오는 시점이 같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5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6은 어떻게 되나요? 6은 6 곱하기 200ms면 1.2초죠. 5가 나온 뒤에 1.2초를 기다렸다가 6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6이 지나가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6은 못 받아들이는 거. 7은 어떻게 되나요? 7은 6이 나오고 난 뒤에 1.4초가 지난 뒤에 7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6이 나온 뒤에 1초 뒤에 7이 나오니까 그것도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0, 1, 2, 3, 4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그래요. 논리적으로 그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0, 1, 2, 3, 4 시작하는 라인이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 이게 다섯 번째이긴 한데 그죠? 다섯 번째이긴 한데 이게 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이게 value 인터벌 시작했을 때 인터벌이 시작하는 시점 0 그죠? 1초 뒤에 1 넣는데 그때 값은 0이지만 여기 들어가는 값은 1이 들어가요. 그게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그렇게 되는지 어떤지 한번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도 한 번씩 헷갈려요.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디바운스는 흘러간 값을 안 받아들이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잠시 봤습니다만 어떻게 됐나요? 디바운스는 흘러간 값이 1초가 지난 뒤에도 흘러간 값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1초가 지난 뒤에는 디바운스 타임에서 1초 지난 뒤에는 이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여주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보여준단 말이죠. 마지막 엘리먼트 이걸. 흘렸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라스트 윌 디스플레이에서 이 녀석이 뭐예요? 이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논리적으로 이 여기 있는 이 녀석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좀 서로 또 안 맞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예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디바운스는 건너뛰기입니다.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디바운스 타임은 시간을 좀 주는 겁니다. 시간을 주는 건데 미리 시간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디바운스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디바운스 타임을 쓰잖아요. 디바운스를 그 자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디바운스 타임을 줘가지고 요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이건 깔끔합니다. 논리가. 리바하고 디바운스 타임. 여기 디바운스 타임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어디 갔나요? 필터링. 여기 있군요. 여기서 디바운스 타임 여기 있군요. 디바운스 타임 보면은 저 디바운스 타임을 10 밀리세컨드를 줬는지 10초를 줬는지 하여튼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건너뛰는 거예요. 1에서 2, 3, 4를 건너뛰고 5가 나오고 다음에 6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것도 건너뛰어야 돼요. 6이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네요. 그림상의 에러입니다. 그리고 이걸 뒤로 좀 빼버릴까요? 빼버리면은 5도 사라져버리고 그죠? 그리고 간격을 이만큼 주면은 6이 나타나고 지금은 6이 나타나고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4, 1, 2, 4, 5가 아니라 디바운스 타임 10을 줬으니까 1이 나오고 난 뒤에 10만큼 이게 10ms인지 10ms겠죠? 10ms만큼은 간격이 안 나타나야 되는 거죠. 지금 2, 3이 10 이게 지금 이 1과 2 사이의 간격이 10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2와 지금 이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보지 마세요. 그림이 잘못됐어요. 자 제가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디바운스 타임은 시간을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볼게요. 다큐멘트 get element id example 그러니까 이 다큐멘트의 id가 example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input key up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input 여기서 key up 하면은 type as map i current target.value를 던져주는 거예요. 자, 이 value가 우리가 입력하는 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피터라고 입력할게요. 주 그러면은 다큐먼트 인풋 디바운스도 인풋 해가지고 주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자 주 u p e t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 지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클리어한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피터를 쓰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건너뛰어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의 키업과 두 번째 키업 사이의 간격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지우고 콘솔하고 주피털 이런 식으로 스펠링 틀렸네요. 주피털 그러면 바로 주피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키보드 일정한 간격 동안은 이것을 뭐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 녀석 디바운스 타임을 500ms로 줬으니까 0.5초 동안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device input 다음에 subscriber device input value. 그래서 device input 여기 있잖아요. 시간. 이거 샘플 요거죠. 그죠? 여기 i map에서 i current target value. 그죠? 여기 있는 값 value를 여기다 던져 주는 거예요. 던져 주는데 그 던져 준 걸 던져 줄 때마다 바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500ms만큼 기다렸다가 console log으로 보여 주는 거죠. 그죠? 그게 500ms만큼 기다리라는 게 이겁니다. 요걸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죠? 디바운스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디바운스 타임 요소 가 가지고 키보드 입력이라든가 등등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럼 자, 그게 디바운스 타임. 다른 예를 또 볼까요? 디스팅트 언틸 체인지드. 있죠? 요 디스팅트 언틸 체인지드. 요거는 이제 값이 바뀌어야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같은 경우 112231 돼 있잖아요. 1 다음에 값이 그다음 번은 이전에 있는 값과 안 바뀌었죠. 그럼 얘 무시해 버려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2가 나왔죠? 그럼 2는 인식을 합니다. 보여주고. 2 다음에 또 2가 나왔잖아요. 요 2는 이전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다음에 3이 나왔죠? 3은 2와 다르죠? 그러니까 인식을 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요게 distinct until change라고 하는 겁니다. 아, 요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고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건 필트예요. 세 번째는 필트. 필트는 값을 이제 끌어내는 겁니다. 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1, 2, 3, 4, 5 중에서 2로 나누어서 제로가 된다. 이게 참이 되는 것만 골라내는 게 필터입니다. 그러면은 2로 나누어서 제로가 되는 건 골라내는 건 2와 4를 골라내는 거죠. 그죠? 밑에 다른 예제도 볼까요? 이런 식으로 person 있고 person.age. person.age면 이거잖아요. 이것의 값 30일. 이게 30보다 넘는 것. 이게 참이 되는 것만 골라내라.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요녀석이 골라내시겠죠? 그러면은 over30에서 value.name 해서 value의 name 영수증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죠? 이제 골라내는 것도 잘 보시면 돼요. 뭘 잘 골라내냐니까 person이 나오고 person.age가 30보다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럼 30보다 크면은 골라내는 건 뭘 골라내느냐? 요 녀석을 탁 요 이 프로퍼티만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요 전체. 요 오브젝트 전체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죠? 어느 한 프로퍼티의 값을 보고 그 값의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프로퍼티 전체 이만큼이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와서 여기 골라진 거예요. 그러면 요것이 다음에 value 이 값으로 던지게 되는 거죠. value가 있죠. console log에서 value.name 하면 조가 이렇게 딱 녹게 되는데. 그죠? 여러분 당연히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좀 커지면은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마찬가지 필드 넘버 greater than interval 그리고 필드 넘버 넘버가 5보다 큰 거. 그러면은 당연히 0 1 2 3 4는 건너뛰고 5 6 7 8부터 쭉 되겠죠. 5초 뒤에 요것들이 나타나게 화면에 표시가 될 겁니다. 요게 필드입니다. 필드를 제일 많이 써요. 우리가 많이 쓰고 다음에 테이크와 테이크 언틸. 테이크는 뭐 테이크나 테이크 언틸이나 큰 그건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테이크는 개수를 증정해 주는 겁니다. 빗방울의 수, 내가 가질 빗방울의 수 하나. 그럼 1만 딱 놓는 거죠. 다섯 개. 그러면 0 1 2 3 4만 놓는 거. 그죠?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 있나요? 이거는 테이크 하나만 넣는 거죠. 다큐먼트 클릭 중에서. 그죠? 한번 첫 번째 클릭만 딱 받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클릭만 받은 다음에 그걸 여기다 던져 주는 거죠. 그게 테이크고. 테이크 언틸도 그것과 유사합니다. 보면은 볼까요? 테이크 언틸 해서 이거는 언제까지라고 주는 거죠. 타이머에서 테이크 언틸 해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규먼트로서 시간 5ms를 딱 준 겁니다. 그죠? 5ms 주면은 5ms 내에 5000ms죠. 5초죠. 그죠? 5초 내에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0 1 2 3 4가 될 때는 5초가 됐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First five even numbers. 이건 나중에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스로틀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스로틀은 이게 바운스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바운스보다는 스로틀을 쓰는 경우가 제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스로틀 인터벌 2000
그러니까 2000ms죠. 2000ms를 주면 2000ms만큼 건너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소스에서 0 넣고 0 넣은 다음에 스로틀 2000ms 줬으면 2000ms 동안은 안 받아요. 그죠? 그럼 0, 1, 2는 건너뛰고 그런 다음에 3이 나왔을 때 그때 또 받는 거죠. 받고 난 뒤에 또 뭔가 이벤트를 받았으면은 또 2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0, 3, 6, 9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스로틀입니다. 이것도 뭐 엔지니어링 하는 쪽에서 주로 쓰는데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걸 쓸 일은 솔직히 딱히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공학,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공학 쪽에서 주로 쓰는 그러한 기법들인데 이런 기법들이 있다. 해서 필터링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이걸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념만 익혀두시면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쓸 때 되는 거 안 씁니다. 다른 거 쓸 거예요. 지금 스로틀 보면 X를 받아서 타이머 10 곱하기 X를 주고 있죠. 그럼 1 받았으니까 1 곱하기 10 10만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2가 나타났으니까 2를 받는 겁니다. 2를 받았는데 2 곱하기 10 해서 20이죠. 20만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다 건너뛰어버리고 1을 받는 거죠. 그죠? 만약에 요것을 조금 요만큼 던져놓고 요걸 요만큼 던져놓고 그러면은 자 1하고 1도 아무것도 안 하고 2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죠? 다음에 1 나왔습니다. 1이 나왔으니까 1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요거에 되겠죠. 요건 건너뛰고 요 1이 나오고 그죠? 만약 여기 이렇게 나 있으면은 이건 2잖아요. 2 곱하기 10에서 20이 되겠죠? 근데 간격이 좀 더 넓어지죠. 넓어지니까 이 1과 요 1을 둘 다 패스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그림이 잘 됐네요. 아주 제대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그러면 요 1이 나오고 1 곱하기 10 해서 10만큼 10ms니까 얘는 건너뛰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 2가 나왔으니까 2만큼 건너뛰어야 되니까 뒤에 있는 녀석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면은 또 여기서 뭔가 또 오작동이 일어나네. 오작동은 좀 일어나곤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림은 개념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1과 2의 차이에 따라서 이 간격, 타이머의 간격이 달라지게 되죠. 1 곱하기 10이 되느냐, 2 곱하기 10이 되느냐 돼서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는 그 시간 간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터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오퍼레이터들을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딱히 우리가 쓸 일은 없는데 그래도 재미삼아 한번씩 봐두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